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칠링. 오늘은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멋있는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아티스트 분이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영상을 줄곧 많이 만들었어요. 바로 제스님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제스님의 싱글 껌이 나왔죠, 껌? 예, 이거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스님이 나오는 앨범은 이제 새로운 소속사 바로 제이팍이 CEO로 있는 이제 몰비전에 합류를 해서 나오는 앨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이전 소속사와 달리 이제 몰비전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아티스틱한 음악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음악 진짜 좋습니다. 프로듀서 보면은 장난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바로 더 스테레오타입스가 여기 제스의 이번 검의 프로듀서였거든요. 더 스테레오타입스를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많은 무수한 히트곡과 스테레오타입스와 작업 안 한 아티스트 찾는 게 어려울 정도예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막 니오도 있고 마크웨스 유스턴도 있고 막 핏볼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작업한 아티스트들이 바로 이제 한국계 미국인 랩 그룹이었던 파이스트 모먼트가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트와이스, 보아, NCT, 뭐 엑소 이런 K-POP 아티스트들과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팀 아닙니까? 되게 다방면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히트곡이 많...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많이 해서 히트곡이 진짜 많아요. 제스와 스테레오타입스라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작사에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죠. 사실 지금 한국에 이제 영 힙합 팬들 진짜 어린 힙합 팬들이 제일 좋아하고 가장 핫한 트리오라고 얘기하면 호미들이 있는데 호미들이 제스의 검의 작사를 참여를 했고 또한 언제나 이제 제스의 곡에 항상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선. 일선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한국 래퍼인 더블K. 더블K의 또 다른 랩네임이 일선이죠. 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참여진이 장난 아니게 빵빵하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스님이 이번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박재범님하고 막 터크쇼 컨셉으로 막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스님이 뭐라 그랬더라? 처음 도전해보는 음악 스타일? 제스가 이런 걸 한다? 라는 식으로 좀 이제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궁금했었는데 오히려 막 차분한 음악을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고 예전에 제스님이 제 리액션 비디오를 보시고 인스타그램에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저는 그거를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같은 아직 일개 유튜버인데 제스님 같이 또 파급력 있는 가수분이 직접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제스님이 지금 한국 힙합에서 파급력 있는 여자 래퍼가 될 수 있었던 때는 단지 뭐 제스님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저는 랩 스타일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면서 이번 제스님의 뮤직비디오 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제 이런 게 처음 시도하는 스타일이시라 이거랑 뭐 거죠? 지금 보면 힙합 비트 치고는 BPM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음악 평론가라서 이게 무슨 장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모호한데 제가 힙합의 여러 장르 중에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를 좋아합니다. 마이애미 베이스는 빠른 BPM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야한 가사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이제 힙합인데 요즘 들어서 레트로 바이브가 막
유행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R&B 가수들도 마이애미 베이스 바이브를 갖고 오는 가수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을 때 이거 약간 마이애미 베이스 풍인데 제스님이 이런 장르에도 도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랐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요즘 바이브로도 또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잖아. 오히려 예전에 막 Cold Blooded 같은 그런 곡들처럼 제시의 Gum 이것도 랩핑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느낌이 있어. 댄서블한 곡이지만 랩이 굉장히 부각돼. 왜? 저는 제스님의 어쨌든 그 기본적인 핵심은 쩔어주는 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랩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런 바이브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에 있는 지금 여성 래퍼들 다 통틀어서 이런 바이브는 지금 제스님이 제일 먼저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야, 저는 처음에 토크쇼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스타일인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드릴 랩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렸다. 베이플 절지 저런 거 좋아. 최근에 제가 씨아라인가? 누구 곡이었는데 이런 바이브의 곡을 들었어요. 마이애미 베이스 스타일. 아, 그래서 유행은 다시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되게 스피디하고 쾌감 있잖아요. 야, 사실 제스님이 막 가창도 워낙 좋으시니까 R&B 바이브 곡들도 요즘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근데 역시 핵심은 랩 트랙을 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아 너무 좋다.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 한 7월 정도였으면 이 곡이 나왔다 버즈가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 하필 지금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짜릿한 곡이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중들 반응이 어떨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이제는 좀 메가히트한 곡들이 많은 제스님이기 때문에 이 곡도 저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예감은 있는데 굳이 이 바이브를 생각을 해보자면 여름에 가깝거든요. 마이애미 베이스가 완전 여름 음악이기 때문에 이거 한 6, 7월에 나왔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뭐 워터밤 같은 막 페스티벌 막 여름 분위기 나는 페스티벌 같은데 이 곡이 이제 완전히 다 지배를 해버리는 거지. 저는 이거 지금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지만 내년 여름 되면 장난 아닐 것 같아. 더 스테레오타입스와의 케미스트리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는 이게 제스님의 재능이 워낙 좋으신 아티스트라서 또 실력 있는 프로듀서들이랑 작업해서 붙으니까도 진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제스님은 자신만의 그런 바이브나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트랙을 갖다 놔도 이거 눈 감고 들어도 제시가 부른 거다 라고 딱 느낄 정도로 딱 제스님의 곡이야.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 너무 좋아. 그리고 요즘 제가 한국 힙합을 보면 이제 떠오르는 여성 래퍼들이 막 있잖아요. 라이징하는 래퍼들. 뭐 이거 각자 취향에 따라 달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직 좀 제스님 같은 약간 하드하고 어쩔 때는 또 무게감도 느껴지는 굉장히 좀 짜릿한 플로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 자들은 그래요. 한국 힙합의 여성 래퍼가 언제 맨날 윤미래한테만 우리는 갇혀 살 것이냐에 대한 누군가 막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제스님의 어떤 그런 랩 스타일도 굉장히 멋있는 랩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별 싸움을 하는 건 아닌데 워낙 이 힙합 씬이 성비가 남성 래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남성 래퍼들 사이에서도 제스님은 분명히
분명히 재능이 있고 경쟁력이 엄청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곡 너무 좋아요. 제스님의 가창도 좋은데 저는 랩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